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떠한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 뼈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근육과 힘줄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힘줄은 각각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의 네 가지 근육과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고 팔을 돌리는 동작들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과 힘줄입니다. 이 힘줄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하나 이상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 즉 노화 현상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팔을 정상적으로 쓸 때도 회전근개라는 근육은 주변에 있는 견갑골을 비롯한 뼈와 단단한 인대 같은 구조물에 자꾸 닿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과 충돌이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닳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노화가 심하지 않은 젊은 나이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게 낙상과 같이 큰 충격을 받거나 외상에 의해서 어깨 뼈가 탈구되는 경우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힘줄이 파열된 위치와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깨 부위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팔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팔을 들거나 돌릴 때 아프게 되고 잠을 잘 때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눕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돌릴 때 아프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묶거나 손질하는 동작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큰 경우에는 마치 팔이 마비된 것처럼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성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된 정도와 위치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그리고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회전근개가 절반 이상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직경이 4mm 이하인 초소형 관절경 카메라를 이용해서 큰 절개 없이 수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피부 절개 범위가 1cm 미만으로 작고 출혈도 작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낮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관절 내부를 정확하게 보면서 직접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통증이 가라앉으면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재활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수술 뒤에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보조기는 평균적으로 4주 정도 착용하게 되고 그 안에 간단한 관절 운동을 수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활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 서서히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이란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병원 전화 또는 세운병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